안녕하세요. 카라교에서 여러분을 뵙게 될 장원혁 목사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따뜻한 햇살을 쬐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야 아 내가 한 겨울 동안에 너무 얼어붙어 있었구나, 너무 움츠러들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충분하고 또 아름답고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달려야 하고 더 애써야 하고 지금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 몸이 또 마음이 영원히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았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곤 하죠. 여러분, 이 카르 학교에 우리가 여러분 초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전폭적으로 그 사랑이 쏟아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학교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에 오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무엇을 기대했던지 간에 그 이상으로 느끼고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다 녹아지고 자유를 얻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소개하고 안내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또 아름다운 곳에서 진행되는 이 카르 학교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그곳에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릉 카르 집회에 일단 와보세요. 와보시면 다 알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강의 내용이 너무나 좋았고요. 또 묵상의 시간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만 보고 신앙생활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루를 통해 배우고 난 후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나와 항상 이야기하고 사랑을 들려주시는, 나눠주시는 하나님으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띵어십의 유진욱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양양카레를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많이 받고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릉카레에서도 그런 동일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그런 사랑이 있을 거라고 그런 또 확신이 드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네, 꼭 신청하시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띵어십의 박지은 사부입니다. 카르 학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아들로서 딸로서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카페 만나요.